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윤 대통령의 작은 오판,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연설 내용과 스타일의 차이가 크다. 두 대통령 밑에서 연설 비서관을 했던 강원국 씨의 분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가라고 했다.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걸 중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영합하지 말라고 했다. 리더는 지지율 떨어질 걸 각오하고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이상이라도 현실에 적응할 때는 상인처럼 상대방과 거래할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상인이 가격을 고집하면 거래는 되지 않고 결국 망한다. 반면 노무현은 지지율보다 명분을 더 중요시했다. 그러다 집권 말기에는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자리에서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했다. 협상이나 타협보다 밀어붙이고 안 되면 장렬히 전사하는 노무현과 자신의 상남자 스타일이 맞아서 일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랫동안 20% 초반에 머물러 있는데도 참모들은 별 걱정이 없는 모양이다. 한 핵심 참모는 우리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상남자 스타일이다. 멋지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나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희는 없고 일비만 계속되는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윤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익힌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공천, 부산 엑스포, 김건희 여사 명품백,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 이종석 황상무 사퇴, 의대 증원. 이들 사태의 공통점은 숙의 과정 없는 일방적인 결정. 이유 제기를 반기 또는 배신으로 인식, 경로, 뒤늦게 태세 전환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를 무리하게 사면 복권해 다시 선거에 출마시켰지만 결국 참패했다. 당내에서 공천 불가론이 있었지만 무시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헌정 논설위원도 이 김태우 씨가 그 선거에서 패배 참패했다고 했는데 이 강서구청장 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원래 김태우 씨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대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지
이 논설위원으로서의 참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 글 자체가 거시진지 허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식인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과를 보면 김태우 씨가 당선이 된 건 사실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전투표에 그리고 당일투표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여야 의원들 모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대하면 화를 낸다. 패배 뒤 왜 진작 안 된다고 건의하지 않았냐고 또 화를 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도 사과해야 한다는 일부 참모에게 격노했다. 자, 이런 걸 보면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진실로 모르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입니다. 무슨 불법이 있었느냐? 피해자 아니냐고 했다. 이렇게 마련된 KBS 대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결국 4.10 총선 뒤 기자회견에서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뭐 이건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는 그 대통령 그 김여사 부인 명품백 가지고 말이죠. 정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서도 일부 참모들이 반대했다. 그런데도 급하게 밀어붙였다. 또 무슨 불법이 있냐고 했다. 언론인 테러 문제를 언급해 문제가 된 항상무 전 시민사의 수석도 마찬가지다. 제가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시절에 지난 2월이죠. 대통령실에서 신문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은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의 전격 사퇴로 마무리됐다. 참 이때 저도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러나 타이밍을 놓치면서 총선에 악영향만 미쳤다. 그래서 제가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외쳤건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더 심하다. 지난 4월 1일 의정 담화를 발표하기 전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00명을 고집하면 사퇴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직언한 참모들을 배제하고 다른 참모와 연설문을 쓰고 51분 동안 생방송을 진행했다. 물밑 타협에 나섰던 의사들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번에도 몇 시간 만에 성태윤 정책실장이 TV에 출연해 2,000명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최근 한 대표의 2026년도 의대 증원 중단 의견에 대해서도 처음엔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한다.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한 대표의 여야 의정 협의 치안을 전격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듣는지 의문이다. 참모가 아닌 누군가가 대통령의 소신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거나 한 대표가 주장하면 되래 거꾸로 가는 경향도 보인다. 그러니 상남자가 아니겠던가. 이러니 프랜 B, 프랜 C가 없다. 대통령이 완고하니 참모들은 코드를 맞춘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타이밍 쇼로 여긴다. 이제 임기가 2년 8개월 남았다. 계속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조롱까지 나돈다. 전문가가 아님을 자각하고 말을 줄이고 귀를 열어야 한다. 보고되는 정보를 크로스 체크해야 한다. 후반은 전반보다 힘이 더 빠지기 마련이다.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하산길이 더 위험한 이유다. 그래도 여러 명이 함께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 이현종 그 논설위원회 여러분들에게 글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논평은요, 별다름이 없습니다. 고은 시인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작품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제 논평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은 선생님의 작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글 제목은요, 그 꽃입니다.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올라갈 때는 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로지 정상에 오르겠다는 생각에 미처 볼 겨를도 없었고, 숨이 차고 힘들어서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올라갈 때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기만 하고, 쓰다듬어 주기만 하고, 어떤 모양인지, 무슨 색깔인지 자세히 보면서 그 꽃들과 대화도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려올 때야 보였습니다. 목표를 다 이루고 난후 천천히 내려오니 그때서야 보였습니다. 내려올 땐 그나마 볼수 있어 다행인데, 그래도 여전히 꽃들과의 대화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야만은 순간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취만을 위해서 일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올라갈 때에는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내려갈 때야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꽃은 그대로일지 모르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멀어지고 떠나고 없습니다. 사람은 올라갈 때 보지 못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볼수 없습니다. 올라갈 때 보십시오. 올라갈 때 만나십시오. 올라갈 때 챙기십시오. 올라갈 때 보살피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주의 그 소중한 사람은 내려갈 때는 이미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때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더라도, 행여나 끝까지 못 올라갈지라도, 꽃보다 아름다운 주위의 사람들만은 당신은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살피고 챙기십시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 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갑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숙명적으로 맺어진 인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작은 정책일지라도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